자,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최신 기출문제 9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제3종 분말소와 약재의 열분해 반응식을 옳게 나타낸 것. 자, 우리 이제 분말소와 약재에는 1종 분말, 2종 분말, 3종 분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종 분말이라는 것은 예, 중탄산나트륨이죠. 예, 중탄산나트륨 NaHCO3. 2종 분말은 중탄산칼륨 예, KHCO3. 예, 3종 분말은 인산암모늄 NH4H2PO4. 예, 인산암모늄. 그러면은 여기서는 3종 분말이에요. 3종 분말은 뭐예요? 인산암모늄이죠. NH4H2PO4. 예, 1번이 됩니다. 뭐 그 위에 이제 반응식에 대한 것인데, 반응식은 일단 이 문제에서는 반응식은 몰라도 1종하고 2종, 3종 분말의 예, 주성분이 무엇인가를 일단 알아두면은 뒤에 반응식은 몰라도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단 답은 1번이고요. 인산암모늄. 인산암모늄이 이제 열분해가 되면은 뭐가 나와요? 암모니아가 나오고 메타인산이 나오고 예, 물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에 의해서 어떤 질식효과, 냉각효과를 이용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예, 1번이 된다. 뭐 반응식은 암기하면 좋아요. 물론 1차 시험도 물론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만은 2차 실기시험에서도 이 반응식을 쓰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응식, 분말의 종류에 따른 주성분과 반응식, 열분의 반응식 반드시 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물질에 의한 화재는, 자, 이제 응용문제인데 이 문제는 예, 2류 위험물의 지정수량을 일단 알아야 돼요. 자, 지정수량 100kg, 500kg, 1000kg으로 나눠지는데 황아린이나 정리황은 100kg이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500kg입니다. 여기서 2류 위험물 중 지정수량이 500kg인 물질 예, 뭐예요?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이죠. 그럼 이것에 대한 화재는 뭐냐?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D급인데 금속이죠. 이것은 지정수량 500kg에 해당하는 제2류 위험물은 금속이죠. 금속류. 금속은 예, D급 화재, D급 화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답은 예, 4번이 됩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기존에 나왔던 화재의 종류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지정 수량을 이용해서 화재의 종류를 찾기 때문에 예, 이런 내용을 지정 수량부터 화재 종류까지 A급, B급, D급까지 예,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A급, 여기서 참고적으로 A급 화재는 일반 화재죠. B급은 유류 화재, C급은 전기 화재, D급은 금속 화재.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답은 4번. 3번으로 갑니다. 위험물 제조소 등의 용도 폐지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용도 폐지 신고. 용도 폐지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 이 30일이라는 게 틀렸네요. 자, 제조소 등의 관계인,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날로부터 며칠이에요? 14일 이내, 14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네, 30일이 아니라 14일입니다. 틀렸고요. 1번이 옳지 않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완공검사 필증을 첨부한 용도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전자문서로 된 용도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완공검사 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누구한테? 시도지사나 또는 뭐 소방서장에게 제출을 할 수가 있어요. 신고 의무의 주체는 해당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다 그랬어요. 그죠? 관계인. 여기서 이제 관계인이라는 것은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하는데, 신고 의무의 주체는 제조소 등의 관계인이다. 맞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4번 문제,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약제 중 할론 240이 할론 240이의 화학식은, 우리가 이제 할론 소화제의 화학식 번호 붙이는 방법 뭐 이런 거 자주 출제가 되죠. 할론 240이에서 맨 앞에 것은 탄소 숫자죠. 탄소가 두 개라는 거죠. 다 탄소 두 개네. 답을 일단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수치는 뭐예요? 이것은 F, 불소의 숫자입니다. 불소가 네 개라는 거예요. 네 개짜리 불소 네 개짜리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불소 네 개. 그럼 뭐 답은 벌써 나왔네요. 불소가 네 개짜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 이제 세 번째 요 수치는 뭐예요? 염소 숫자죠? 염소가 없다는 거죠? 염소 안 들어가죠, 여기에? 마지막 수치는 뭡니까? Br, 브롬의 수치죠? 브롬의 숫자. 브롬이 몇 개라는 거니? 두 개. 답은 4번이 된다. 5번 문제. 우연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 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이둘 이상의 층에, 둘 이상의 층에 걸치도록 할 것? 이거 틀렸네요. 이 내용 보면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경계 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 구역의 면적이 50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당해 경계 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에는 계단 경사로 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 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두 개의 층에 둘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걸치도록 한다 그랬기 때문에 틀렸다는 거죠. 나머지 내용 맞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의 경계구역에서 한 변의 길이는 50m로 이하로 해주는데 단 광전관식 분리 감지기의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하라. 자동화재 탐지 설비 감지기는 지붕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자, 일단 틀린 것은 1번이 됩니다. 다음 중 수소, 아세틸렌과 같은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 누출되어 연소하는 형식. 가스는 기체 상태이기 때문에 확산 연소에 해당이 됩니다. 7번, 알코올류 2만 리터에 대한 소화 설비 설치 시 소요 단위. 소요단이 또 나왔네요. 소요단위는 우연물 수량을 지정 수량으로 나눠주고, 우연물은 1소요단위를 지정 수량의 10배로 하기 때문에 다시 10을 나눠주면 됩니다. 따라서 알코올류 2만 리터 지정 수량, 알코올류는 제4류 우연물 인화성 액체에 해당이 되죠. 지정 수량이 400리터입니다. 400. 그 다음에 10으로 적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얼마 나와요?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소위 단위는 5가 된다. 답은 1번.
8번 문제.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분말 소화 설비 기준에서 규정한 전역 방출 방식 또는 국소 방출 방식 분말 소화 설비의 가압용 또는 추가압용 가스, 예, 가압용, 추가압용 가스 어떤 걸 쓴다 그랬어요? 질소나 예, 불연성 가스인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야 한다. 답은 예, 4번이 되겠네요. 자, 과산화 칼륨의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 예, 과산화 칼륨인데 과산화 칼륨은 제1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죠. 예,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예, 자, 이 무기과산화물 1류 위험물 중에서 무기과산화물인 경우에는 소화제로 물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예, 그럼 무엇을 사용한다 그랬어요? 예, 마른 모래, 암분 등으로 피복 소화하거나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를 사용해서 질식 소화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그럼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적합한 것은 예, 마른 모래가 된다.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의해 5개 저장소에 저장을 허가받을 수 없는 위험물. 자, 5개 저장소에 저장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위험물. 자, 그러면은 자,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이 쭉 나와 있어요. 자,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1번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예,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해당이 됩니다. 또는 인화성 고체. 예, 인화점이 0도씨 이상인 거. 자, 일단은 1번은 예,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 자, 이 항을 읽어보면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 그런데 제4류 중 1석유류인데 인하점이 0도씨 이상, 0도씨 이상인 거. 자, 2번은 뭐예요? 제4류 위험물 중 들어가죠? 근데 가솔린이라고 나왔네. 가솔린이, 가솔린은 인하점이, 가솔린 일단 1석유류에 해당이 되죠? 예, 1아가, 1석유류에는 아세톤과 가솔린이 들어가는데, 인하점이 몇 도시에요? 가솔린은?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43도시죠? 따라서 인하점이 0도시 이하가 되기 때문에, 예, 0도시 이상인 게 포함이 되니까, 아,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 가솔린은 예, 1석유류에 해당이 되지만은 인하점이 0도씨 이하이기 때문에 예,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육류 위험물 저장을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에 육류 위험물 포함이 되죠. 또 국제해상 위험물 규칙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 예, 여기에 포함이 되죠. 네, 이 내용에. 그래서 네, 4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자, 그래서 답은 네, 2번이 된다. 이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5개 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자, 이 문제도 이제 처음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 또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자세하게 읽어보시고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번으로 가죠. 자, 플래시 오버에 대한 설명. 자, 이 플래시 오버가 이제 지난 시간도 나왔었는데 지난 시험에도 또 나왔습니다. 자, 플래시 오버 현상이라는 것은 화재로 인해서 온도가 급격히 이제 실내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축적된 열이나 가연성 증기가 아 순간적으로 이제 실내에서 폭발을 하는 거죠. 폭발하는 어떤 폭발적인 연소를 플래시 오버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국소화재에서 실내의 가연물들이 연소하는 대화재로의 전이 그렇죠. 가연물이
이제 증기가 축적이 돼가지고 연소하는 거. 환기지배용 화재에서 연료지배용 화재로 이전이 됐는데, 이 플래시 오버는 환기지배용 화재가 아니라 연료지배용 화재에서 환기지배용 화재로 전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말을 바꿔놨네요. 그래서 틀린 것은 일단 2번이 됩니다. 자, 3번. 실내 천정 쪽에 축적된 미연소 가연성 증기가 가연성 증기나 가스를 통한 화염의 급격한 전파. 예, 플래시 오버. 맞고요. 내화 건축물이 실내 화재 온도 상승으로 보아 성장기에서 최성기로 진입할 때 이제 플래시 오버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도 조금 이제 기능사에서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인데, 처음 출제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플래시 오버는 이제 언급된 내용이 있는데 어떤 현상인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또 어떤 내용적으로는 또 처음 나온 문제예요. 어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상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설비. 예. 자, 이거 아까 전에도 풀었던 문제네요. 그죠? 전 시간에. 예,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은, 예, 뭘 이용합니까? 마른 물에 팽창 질소, 팽창 진주암, 특히 이제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 예, 성분이 뭐예요? 탄산수소염류죠?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제를 사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적응성, 3류 위험물에서 금수성에 적응성이 있는 것은 1번, 탄산수소염류 분말 소화 설비다. 13번 문제 보죠. 제1종, 2종, 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주성분. 네. 지난 시험에도, 지난 8회 문제에서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는 문제. 분말 소화기에서 분말 종류가 1종, 2종, 3종까지 주로 이제 출제가 되고 4종도 이제 나와 있는데요. 자, 주성분을 보면은, 네, 1종은 탄산수소나트륨, 중탄산나트륨이죠. 중탄산나트륨이라고도 하고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도 합니다. NaCO3. 2종 분말은 중탄산 칼륨이죠. 탄산수소 칼륨. 예, KHCO3. 3종 분말 인산암모늄. 예, NH4H2PO4. 예, 인산암모늄. 4종 분말은 혼합이죠. 뭐뭐. 2종 분말인 중탄산 칼륨하고 요소. 요소가 혼합된 게 이제 4종 분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1종, 2종, 3종 분말 소화 약제의 주성분에 해당하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 우선 이제 황산, 예,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답은, 예, 2번이 됩니다. 자, 14번 문제. 가연성 액화가스의 탱크 주위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탱크의 가열로 인하여 그 부분의 강도가 약해져 탱크가 파열되므로 내부의 가열된 액화가스가 급속히 팽창하면서 폭발하는 현상. 블레브 현상이죠? 블레브 현상.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소화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기와잠열, 증발잠열이라고 하죠. 증발잠열이 큰 소화약제를 사용할 경우, 예, 냉각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 특히 이제 물이, 예, 기와잠열이 크기 때문에, 예, 냉각효과가 기대가 되고, 이산화탄소에 의한 소화는, 예, 주로 이제 질식소화, 산소공급원을 차단하는, 예, 질식소화, 산소를 차단하는 질식소화가 되고,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예, 냉각 소화는 물이죠. 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는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이제 억제 소화, 예, 또는 뭐 부촉매 소화 효과에 의해서
소화를 시킨다고 봅니다. 예, 냉각소화 틀렸네요. 3번 분말소화약제는 질식소 효과와 부충매 효과에 의해서 화재를 진압을 하고 뭐 이외에도 냉각효과도 얻을 수 있고요. 틀린 것은 3번이다. 건조사와 같은 불연성 구체로 가염물을 덮는 것은 어떤 소화에 해당하는가? 이것은 질식소화가 되겠죠. 질식소화, 마른 모래, 건조사, 화재 부위에다가 이제 마른 모래를 뿌려서 이제 마른 모래는 이제 불연성 고체로서 어떤 가염물을 덮어가지고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는 것을 이제 차단하는 거죠. 산소 공급을 차단하는 질식소화에 해당이 되게 된다. 금속 칼륨과 금속 나트륨은 어떻게 보관하여야 하는가? 금속 칼륨이나 금속 나트륨은 제 3류 위험물, 금수성이면서 자연 발화성 물질인데요. 이 3류 위험물인 금속 칼륨과 금속 나트륨은 어떤 금수성, 수분과의 접촉을 피하고 또 공기 중에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디다 저장을 합니까? 석유 속에 뭐 등유나 경유 같은 석유류에 넣어서 밀봉해서 보관한다.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네요. 석유 속에 넣어서 밀봉하여 보관한다. 18번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하는 고정식의 포소화 설비의 기준에서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몇 제곱미터당 한 개 이상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예. 자, 여기 보면은 포헤드 방식의 포헤드는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9제곱미터입니다. 9제곱미터당 한 개 이상의 헤드를 방호 대상물의 표면적 1제곱미터당 방사량이 1분당 6.5리터 이상의 비율로 계산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 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하라. 그래서 일단 여기선 표면적 9제곱미터. 답은 2번. 1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방형 헤드는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 공간을 보유하라. 맞고요. 폐쇄형 헤드는 가연성 물질 수납 부분에 설치 시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향으로 0.4m 공간을 확보하라. 맞습니다. 폐쇄형 헤드 중 개구부에 설치하는 것은 당해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하라. 맞는 내용이고요. 4번이 틀렸어요. 폐쇄형 헤드 설치 시 급배기용 덕트의 긴 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덕트의 윗부분에도 헤드를 설치할 것 그랬는데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면이죠. 덕트 등의 아랫면에도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뭐 이 문제도 처음 출제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또 수치 처음 출제가 됐으니까 앞으로도 이제 이런 문제는 수치에 관련된 것들을 변화해서 출제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좀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마그네슘 나트륨의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였다. 아, 마그네슘 나트륨은 이제 제2류 위험물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가연성 고체가 되겠고 나트륨은 이제 3류 위험물이죠. 금수성 자연 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러한 물질의 화재에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하게 되면은 대단히 위험성이 커져요. 왜냐면은 화재가 났을 때 화재 부위에 이 마그네슘 나트륨이 반응하게 되면은 연소를 더 이산화탄소 소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산화탄소하고 마그네슘 나트륨이 더 반응을 해서 연소가 더 확대가 됩니다. 연소성이 더 활발해져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마그네슘 나트륨과 반응하여 화재가 확대된다. 21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의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에 해당하는 것. 3류지만은 자연발화성이죠. 정류는 2류. 마그네슘 2류. 가연성 고체. 칼륨. 칼륨 뭐에 3류 위험물이죠. 3류 위험물인데 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즉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답은 4번. 다음 중 위험성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황린을 수산화 칼륨 수용액에 넣었다. 황린은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가 황린에다가 수산화 칼륨, KOH죠. 수산화 칼륨 수용액을 넣었다 하면은 얘 둘이서 반응을 하죠. 그래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은 황린과 수산화 칼륨이 반응하면은 아주 독성이 강한 유독성인 포스핀가스 인하수수라고 하죠. 포스핀가스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위험성이 더욱 증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황린과 수산화 칼슘은 접촉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커진다. 답은 1번. 나트륨은 등유 속에 저장을 하죠. 자연발화, 공기와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유 속에 저장하고 트리에틸알루미늄 보관 용기 내에는 가스를 불활성 가스를 봉입을 해주게 되겠고 니트로셀룰로스 아까도 나왔지만은 니트로셀룰로스는 알코올이나 뭐 30%의 알코올이나 물 20%의 물에다가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 순변 저장한다고 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지금 여기서 1번이 된다. 23번 정린의 성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정린은 제2류 위험물 가연성 고체입니다. 황린과 성분 원소가 같죠? 같은 인성분이죠? 성분 원소가 같다. 발화 온도는 황린보다 낮다 그랬어요. 자, 발화 온도가 정린은 몇 도시예요? 정린은 260도시입니다. 발화 온도가 황린은 50도시죠. 따라서 발화 온도는 정린이 황린보다 높죠. 50보다 260이 높으니까 정린의 발화 온도가 더 높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물 이온화탄소에 녹지 않고 브로마인에 용해가 된다는 거.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됩니다. 24번 과산화 칼륨과 과산화 마그네슘이 염산과 각각 반응했을 때 공통으로 나오는 물질의 지정수량. 자, 이 문제 과산화 칼륨, 과산화 마그네슘은 제1류 위험물이죠. 제1류 위험물이고 산화성 고체로서 무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되는데 이 과산화 칼륨이나 과산화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뭐가 나와요? 과산화수소가 나옵니다. 과산화수소. 그럼 이 과산화수소는 몇 류 위험물이에요?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죠? 그럼 6류 위험물은 전부 다 지정수량이 몇 킬로그램입니까? 300킬로그램이죠? 300킬로그램. 답은 3번이 된다. 이제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과산화 마그네슘이 염산과 반응해서 과산화 수소가 나오는 반응식입니다. 참고하시고 25번 트리에틸알루미늄. 자, 트리에틸알루미늄은 제3류 위험물 금수성 자연발화성 물질에 해당이 되는데 이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은 뭐가 나와요? 트리에틸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은 수산화 알루미늄이 나오고 가연성 가스, 폭발성이 강한 가연성 가스인 CH4 뭐예요? 이것이 메탄이죠. 메탄.
트리 메틸 알루미늄은 물과 반응하면은 메탄이 나오고 트리 에틸 알루미늄이 물과 반응하면은 에탄이 나온다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소화설비의 기준에서 용량 160리터 팽창질석의 능력단위, 자, 이 기타소화설비 능력단위도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라 반드시 암기를 해주라 그랬어요. 팽창질석이죠. 팽창질석, 팽창진주환, 용량 160리터일 때 능력단위는 1이 된다. 답은 2번. 이런 거 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7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 운전 시 차광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되는 것. 계속 나오고 있죠, 이 문제. 자, 여기 보면은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과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 구분해서 알아두라 그랬습니다.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은 제1류 위험물. 예,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죠. 1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 예,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예, 5류 위험물, 6류 위험물, 이것은 반드시 차광성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1류 들어가죠? 예, 2류 들어갑니까? 2류 안 들어가죠? 예, 예, 2류는 여기 사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차광성을 피복으로 덮지 않아도 된다. 답은 2번. 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3류 위험물 중 자연 발화성 물질 들어가고 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하는 위험물 참고로 한번 읽어봅니다. 제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가산화물, 2기류 위험물 중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 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질, 방수성 피복으로 덮어야 한다. 종류를 좀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28번. 이동 탱크 저장소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시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에서 다음 중 어떤 위험물을 운송할 때 위험물 운송자는 위험물 안전 카드를 휴대하여야 하는가? 자, 이 문제도 이제 처음 출제가 된 문제인데요. 자, 위험물, 4류 위험물에 있어서는 특수인화물, 제1류 위험물에 한한다. 그래서 위험물을 운송하게 하는 자는 별지 제48호 서식의 위험물 안전카드를 위험물 운송자로 하여금 휴대하게 할 것. 그래서 위험물 안전카드를 휴대해야 하는 것은 특수인화물과 제1석유류가 된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됩니다. 29번.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총리령으로 정하는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 또 나왔네요. 네, 지난 시험에도 나왔었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질산구 아니딘은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제5류 위험물. 나머지 과요두산, 차염수산 염류, 염소와 이소시아눌산, 제1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암기를 해야 되는데, 1류를 다 암기하기는 어렵잖아요. 종류가 많죠. 그러면은, 3류, 5류, 6류만큼은 종류가 많지 않으니까, 일단 이것만 반드시 암기하고, 그 외에 나오는 것은 이제 1류 위험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내용을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30번. 흑색 화약. 흑색 화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위험물의 유별을 옳게 나타냅니다. 자, 흑색 화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요? 흑색 화약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최초로 9세기경에 이제 개발된 화약인데, 이 흑색 화약은 질산 칼륨과 1류 위험물인 질산 칼륨과 2류 위험물인 황에다가 목탄을 섞어서 혼합을 해서 만들어줍니다. 보통 이제 질산 칼륨을
75%, 황을 약 10%, 수출 약 15%를 이제 혼합을 해서, 세 가지 성분을 혼합을 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질산염 혼합 화약류를 흑색 화약이라고 합니다. 화약류 중에서는 가장 오래전부터 이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일류 위험물인 질산칼륨과 이류 위험물인 황을 적용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